이지사입니다. 이거를 상학과 쪽과학까지 다 분할을 해보고 제품들을 수정할 건 수정을 하겠습니다. 잘안 보이는 관계로 백그라운드를 화이트로 하고, 만약에 중간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백그라운드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두께도 좀 표시를 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품을 먼저 배치를 해야겠죠. 좀 기다란 쪽을 X축으로 배치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파라멘터가 깨진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Z원점을 이걸로 하고요. 예. 그리고 제품모델링 수축은 알아서 하세요. 선택을 해주고,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검증을 한 다음에 두세 번에 걸쳐 가지고 파팅 보낸 하면 돼요. 그리고 준비할 건 준비를 해놓고 나중에 하면 되겠죠. 항상 사전에 검사를 하는 게 이런 걸 해봐야 돼요. 일단은 면속성을 어나라시스 익재미지멘터리를 검사를 하고요. 일단 100분의 유사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문제가 없죠? 예,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실루엣을 항상 해봐야 돼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실루엣은 이런 언더컷 구간이 아니라, 자, 실루엣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모델을 한번 띄워볼게요. 실루엣을 왜 해야 되는지. 하드의 첫 번째 거. 만약에 이 상태로 해서 이것도 놓고, 실루엣을 할땐 하는 게 있어요. 먼저 선두께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선두께를 얇게 갑니다. 이렇게 얇게 가요. 그런 다음에 뷰를 탑뷰로 이렇게 딱 놓고요. 여기서 딱 놓고, 그 다음에 현재 본대로 해서 실루엣 커브를 마련해라. 딱 마련이 되죠. 마련이 돼서 얘를 브레이크 시켜보면 이제 실루엣 커브가 생성이 이렇게 됐어요. 얘들을 컬러를 한번 바꿔보고요. 어딘지 검증을 해봐야 돼요. 이 제품을 만약에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파팅이 잡히는데, 이쪽이 이제 구배가 없는 구간이에요. 이런 데가. 그죠?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은 파팅을 여기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 실루엣선으로 이렇게. 실루엣선은 이렇게 면이 에지로 안 되어 있는데 언더컷이 생성이 되는 부위, 상하가 경계가 되는 부위, 이런 부위가 실루엣 커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를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루엣을 검정을 해야 돼요. 기본, 무조건 기본이에요. 실루엣도 이렇게 탑으로 놓은 다음에 여기서 실루엣 이렇게 해서 얘를 바로 브랭크 하게 되면, 실루엣 커브가 있으면 그쪽 부위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없죠? 자, 그 다음에 언더컷 부위까지 해서 계산 들어가요. 수직인 면도 한번 표시를 해주고, 수직인 되죠? 그 다음에 언더컷 부위가 여기 이렇게 있죠. 예. 됐어요. 언더컷 부위 컬러를 빨간색은 시스템 컬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색은 쓰지 마시고, 이걸로 해서 표시를 해요. 이렇게. 언더컷 부위가 이렇게 있죠. 이 안쪽이 다 언더컷이죠. 구배를 저, 또 이쪽도 언더컷이 있네요. 그죠? 있고, 이런 에지가 지금 지오메트리 눌러서 그랬을 때 여기 에지가 이런 데가 좋지가 않죠? 이런 거는 이제 불필요한 거는 지워보세요. 일단 이렇게. 안 되면 리플레이 스페이스 같은 거 해야겠죠? 나중에 구배주고 뭐할때 이런 데가 문제가 됩니다. 지워보고. 구배를 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 구배기 주는 거는 하나하나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엣지를 해서 NX 거 주는 게 좋은데, 각도를 몇도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걸로 해서 0.2 간격에서 각도를 측정을 하고 와요. 그러면 이거 5.66도 주면 돼요. 뭐 상측이나 하측이나 똑같겠죠. 그래서 구배 주는 데 들어가서 5.66도 대충 from edge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향 기본 Z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edge로 와서 탄젠트, 탄젠트 에지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다 해요. 제품이 작아지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추가 가공을 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줍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쪽은 방향을 반대, 이렇게 반대를 해서 똑같이 5.66도로 탄젠트. 꼼꼼하게 해야 돼요. 여기, 여기. 하나라도 빼먹고 실수하면 안 되고, 또 다른 것 통해서 검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됐죠? 한 번 더 확인하고, 5.6도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여기서 다시 언더컷 부위 해가지고, 다시 검사를 이렇게 하죠. 자, 언더컷 부위도 안 나왔죠? 잘 됐습니다. 이쪽에. 그러면, 사각화 컬러 1차 변환을 해요. 네, 됐어요. 되고 이렇게 하나인데들은 지금 우리 파팅 서페이스 만드는 그냥은 없고 이 기능을 쓰시면 돼요. 파라메터 삭제 일반면 하고 이면을 찍고 오케이 하게 되면 엔나지 하고 딜리트 합니다. 엔나지 하고 서브 트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1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거든요. 불필요한 거 얘는 삭제해요. 이것도 파라메터 없는 거예요. 11번 켜고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서페이스 패치. 예. 이건 이제 이쪽으로 좌측을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파라미터 삭제합니다. 그냥 생성이 됐죠. 그러면 얘를 세이브 해놓고 세이브 해놓고요. 세이브 에즈 해서 세이브 에즈 해서 했다 치고 세이브 에즈 하세요. 이거 가지고 이제 상악화 분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에즈라 제가 해볼게요. 사이 사이 잡이 되고 그 다음에 잡에 이제는 팀을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여기서 add 하면 되겠죠. 파팅 서페이스 add 이거 add 이렇게 생성은 됐어요. 그 다음에 컬러 검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밑에 보면은 여기가 원래 하측이죠. 하측으로 해야 되는데 상측 색깔이 됐죠. 다 됐습니다. 의심스러우면 한 번 더 하고요. 면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워크피스 상측소 하측소 상측 하측 쪼개냅니다. 자, 쪼개내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세이브 해요. 이거 파라미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초코가 쪼개낼 때는 언파라요. 언파라 파라미터 없는 거예요. 언파라미터 해서 써먹을 거 제품 모델링도 일단 언파라로 가야 써먹어야 돼. 21번도 써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팅 서페이스도 22이고 여기서 보면 지금 살려있는 게 이 정도. 제품 모델링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맞췄다 했을 때 이거는 이제 파라메터를 깹니다. 왜냐면 초코화를 쪼개면 파라메터가 삭제가 많이 되거든요. 이제 파라메터를 깨고 이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 여기서 이제 파라메터를 깨요. 주변 돌아가면서 이거는 이제 파라메터를 무조건 깨는 언파라메터 초코화 분리고 이건 파라메터 유지하는 겁니다. 언파라메터로 가요. 208번 레이어로 면 엣지우 선택 찍고 이걸 찍게 되면 안쪽으로서 선택을 해서 파라미터가 깨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1로 이렇게 해서 10이죠 됐어요. 그래서 레이어도 원래는 61번이고 62번 가야 되고 63번 가야 되고 원래는 64번 그 다음에 뭐 65번 66번 따로 어차피 해야 되죠. 1번 68번 예. 그 다음에 하측을 이렇게 찍으면 전체가
숨기고 살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컬러를 딴 걸 변경을 해요. 62번은 이걸로 변경을 하고, 네, 61번을 숨기 찍으면 워크레이어 찍으면 워크레이어 숨기고 이걸 62번을 바꾸겠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런 다음에 이거 회전 방지로 해서 이거 머리 디자인 하겠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쪽코아들 선택을 해줘요. 이걸로 해서 뭐 도피 거리 30 이거를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나왔죠. 이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두 줄로 가공이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언도를 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회전 각도를 아예 처음에 입력을 해줘야 돼. 이건 편집이 안 돼요. 편집 해주고 나머지 6개 회전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해 보세요. 자, 다 됐습니다. 다 됐으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됐는데 편집을 가서 할 수 있죠. 이거를 EH값 요 값을 30이 아니라 40으로 해줍니다. 여기도 EH값을 40으로 이것이 높이죠. 여기도 높으니까 EH값을 40으로 나머지도 편집을 할 거 있으면 편집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보고 레이어를 얘를 보면은 1번 레이어 되어 있네요. 불필요한 거거든요. 얘들은 뭐 211번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 투명도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놓고 하는 게 제일 좋고 보면은 이런 데들은 없어도 되는 거죠. 여기서 딜리트해서 싱글 페이스로 선택을 하고 이런 데들은 딜리트를 합니다. 나중에 가공이 훨씬 쉬워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불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없어요. 없으면 지금 사각화 분할이 다 됐고요. 61. 그 다음에 상측도 부분 분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이 이렇게 있죠.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렇게 제품하고 이렇게 갖다 놓고 나중에 다 뭐 편집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간섭 체크를 좀 하면 좋아요. 그래서 뭐 섹션 간섭 체크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없애고, 예. 이 섹션 간섭 체크 하는 것들도 섹션 동영상 교육에 있습니다. 보세요. X, Y, Z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간섭이 생기면 이걸로 해놔라. 그 다음에 뭐 섹션 부위를 뭐 이걸로 이렇게 봐라. 이렇게 놓고 그죠. 그리고 이 섹션 커브 프리뷰를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딱 이렇게 방향키로 좌우 방향키로 움직여 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있으면 이런 데들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빨간색이 있는 데들은. 이거 한번 섹션 끄는 거죠. 제가 빨간색이 나타나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델링에 좀 변화를 줘가지고, 여기를 offset을 1 정도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냥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코어 향측 코어. 자, 그런 다음에 섹션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짜잔한 거는 괜찮고, 저것도 한번 검증을 해보세요. 계속 가세요. 쭉 갑니다.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이런 데로 나타나죠. 그죠? 여기가 간섭이 되는 데들이에요. 그래서 X도 해야 되고 Y도 해야 되고 Z도 해야 돼요. 한번 쭉 가보고, 그죠? 쭉 가보고, 나오는데, 그죠? 이쪽도 가보고 이쪽도 가고 쭉 가봐요. 나오죠, 빨간색 이런 데들. 예. 여기까지 해보세요.